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에굽밭시옷 에그바, 어, 시내에서부터 가난한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곧 가사 지역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곳해브업몬산 아래 발 가세스부터 하맛 마세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마인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곳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문하세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문하세반 지파와 함께 루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스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마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라아카 및 거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브논 산과 어,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에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일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오게온 날이 아, 모세가 이 땅에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거슬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거슬과 마가씨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오직,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요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아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으리라. 아멘.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시대 만명성도를 어, 오늘 이 37시대 만명 성도를 해보 가십시다. 오늘 이한날또 우리를 통해서 온 땅이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내 안에 임하신 주의 성령으로 생명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임하고 계시는 주의 생명의 역사들이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 오늘 요수와 13장은 어, 요수아가 가난 전쟁을 통해서 가난 땅을 에, 점령해 나가는 어, 가운데서 한 7년은 지나고 결국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거의 승리를 거둔 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11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말씀했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실제로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은 그 땅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음,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어, 그들이 그냥 순수하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떠나갈 사람들이 아니죠. 어, 또한 전쟁을 치료해야 될 그러한 형편 속에 있는데, 요소에게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일절에 보면, 요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직까지 완전히 정복하지 않은 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요수아의 나이가 한 90세 정도 됩니다. 근데 늙은이... 요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아직까지 네가 정복할 땅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반드시 정복될 것이기 때문에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밧 바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게 내가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미리 땅을 분배하라. 내가 쫓아낼 테니까 미리 땅을 분배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받을 응답과 축복이 많이 있으니까 그릇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내일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기중한 축복된 미래 어떤 것입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아직도 남아 있는 땅이 많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아직도 남아 있는 땅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에서 모든 응답들을 예비하셨는데 남겨놓은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남겨놓은 부분들이 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사실 성경에 보면은 결국 남겨놓은 부분 이분들 때문에 결국 사단의 불씨가 된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정복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들이 성 남겨 놓은 이 부분들 때문에 나중에 사단의 불씨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칠족속 31왕을 완전히 멸하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에 가나안 땅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실은 우상과 사단과 흑감의 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세계보고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칠족석 서른 일왕을 멸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정도면 되겠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신앙생활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겠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중량에서 그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아리남과 영적인 자만감, 영적인 나태함 속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했어. 늘 건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자만감, 영적인 안일함 속에 빠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부분이 사단이 뜬다는 통로가 돼가지고 실패하는 인생이 될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훈 13장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때에 원수가 왔어.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 했어요. 곡식이 이렇게 열매 추수할 때가 돼서 보니까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보니까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곡식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늘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대부분을 완전히 정, 어, 전체를 완전히 멸하라 말씀하실 때 불구하고 이들이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서 사실은 은약에 대해서 불순종한 부분들 속에 빠진 겁니다 완전히 멸하라 해서 멸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말은 완전히 멸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함으로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10%, 20% 순종한다는 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아니, 90%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불신앙입니다. 신앙은 완전 100%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순, 어, 신앙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일부분의 순종을 통해서 남아있는 가나한 땅의 그 부분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스스로 고통과 죽음으로 몰고 간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건져내시면서 말씀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했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 완전한 축복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말씀 붙잡고 나온 걸음 속에 사실은 13장에 보면 결국 아브라함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던 것인가를 우리가 알수 있어요. 결국 떠나 보내고 나온 줄 알았는데 그 마음 중심에는 롯을 챙겨야 되겠다는, 조카 롯을 챙겨야 되겠다는 그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불쌍하니까.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순종할 때 완전 100% 순종함을 원하시지 내게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함에 나가는 것들을 원치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13장 그 사건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완전히 하나님 인도하시는 속에 집어넣는 작업이 나오는데 그게 13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롯의 하인들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가, 어, 그것도 재산 때문에.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게 된 거죠. 롯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 것이니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서 네가 원하는 땅을 선택해서 나가라 말했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 다툼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내보냈다기보다도 아브라함은 눈치를 챈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은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시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래서 창세기 13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본격적인 축복을 다시 선포하시면서 그 축복의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18절에 보면은 단을 쌓았더라.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완전한 축복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냈지만은 그 마음속에 불신앙을 갖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 축복해 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불신앙을 벗어내기 위해서 그의 하인들, 을그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서 그것을 통해 헤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그 만들어 나가시는 부분들을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완전히 장이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결국은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완전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감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함으로 나가기를 원하어요 내가 10% 20% 30 아니 90% 순종에 달지라도 그것 또한 순종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본다면은 그것 또한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결국은 여호수아가 쫓아내지 않은 애고론, 쫓아내지 않은 애고론 때문에 나중에 사사기서에 보면은 사사기 3장 12절에 14절에 보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애고론, 그때 남겨놓은 이 애고론을 강대하게 하셔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토록 만들었다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 주변의 강대국들은 다 밥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상숭배하고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게 될 때에 결국 주변의 강대국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드는 몽둥이 역할을 하게 하신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그론에 18년 동안에 지배당해요. 이때 남겨놓은 에그론 족속, 이 에그론 족속 때문에 완전히 멸하야 되는데 남겨놓은 이 에그론 족속 때문에 나중에 이 에그론 족성이 강성해져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8년 동안에 완전히 지배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3제로 보면 가드도 나옵니다. 가드라는 지역도 족속들도 완전히 전멸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 가드 족속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일 동안에 강야에서 벌벌 떨게 만들었던 골리안. 바로 이 가드 족속 중에 나온 사람이에요. 결국 이때 남겨놓은 족속들로 말미암아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음을 당할 때에 오히려 이들이 강하게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도록 만든 이 일에 인도받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의 실수도 아닙니다, 무능함도 아닙니다. 이것 하면 되겠지. 이만하면 되겠지 않고 100%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한 그것들이 결국은 가장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성품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질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습관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이든지 사실은 상관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부지런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소극적인 사람도 있고요. 늘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긍정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습관이나 또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 받지 않는다면은 그 좋은 습관과 그 장점이 오히려 사단의 틈타는 통로되어서 문제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내 단점과 장점까지도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지만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면 그 어떤 습관도 그 어떤 단점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정말로 성령 충만함 속에 완전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주간나 자신에게 있어서 사단의 틈타는 남아 있는 문제가 뭔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모든 것들을 다 끝냈다고 하는데 내게 있어서 남아 있는 부분들이 뭔가 사단이 틈타할 수 있는 이 통로가 무엇인가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점검하시고 발견해야 합니다. 어떤 면을 나 자신을 놓고도요, 우리 가정과 가문을 놓고도요, 지역의 현장 회복을 놓고도,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속에 가장 악한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발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잘 점검해야 돼요. 또 우리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어진 이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정말로 악한 사단의 통로가 무엇인가를 잘 점검해야 돼요. 왜냐? 악한 사단이 복음이 회복되는 그 가정과 그 현장 속에 가장 바라게서 나타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약한 사람들 통해서, 약한 문제를 통해서 결국 사단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공격해 올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 속에서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걸림돌이 뭔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 사단은 교회 에 다니는 것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도 무엇을 모르도록 하느냐 그리스도 모르도록 해요 다른 것다 하게 하면서도 그리스도 모르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게 하지만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장 중요한 예배의 주인공 대신은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게 하고 실제로 예배를 실패하도록 만든다는 사실 그게 가인의 예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맞는 말들, 좋은 말들, 그 맞는 말들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제한시키고 불신앙을 심고 교묘하게 악한 사단이 속인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열 명의 정탐꾼을 보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너무나 잘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믿음을 제한시켜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에 불신앙을 심고요. 교묘하게 하나님께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사실. 열명의 정탐꾼의 맞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통곡하면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왜냐? 불신앙이 되니까. 하나님 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신앙이 되니까 통과가면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서 죽게 하느냐. 통과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대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맞는 말한다고 해서 좋은 말한다고 해서 훌륭한 말한다고 해서 그게 쏘아면안 됩니다. 그 말들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제한시키는 일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 속에서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그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현장에는 복음이 없는 현장입니다. 정말로 복음을 들을 수 없는데 더큰 문제는 이런 세상에서 복음 없는 현장 속에 살면서 더큰 문제는 그 세상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게 교회를 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육에 속한 자다 하면서 교회 안에 온갖 음행과 우상 숭배 온갖 세상에도 있지 않는 부분들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을 지적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늘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교회가 그렇게 될수 있다라는 것 세상의 기준이 다가 아닌데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기준이 돼 가지고 성도들조차도 그게 어느 것이 옳은지도 모르게 그게 빠져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랑서 끼어 있어야 돼요. 사단은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사소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마귀로 뭐하지 못하도록 하라?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 아주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 별일 아닌 것 가지고 중량선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도록 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서 사단을 무릎 꿇게 하다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는 빠른 판단을 하지 마세요. 섣부르게 빠른 판단하지 마시고요. 진짜 사단을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는 틀린 사람을 살려서 더 위로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틀린 사람이 바르게 인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쁜 사람도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쁜 사람도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면서 도우세요. 사단이 무릎 꿇도록 그래야 나쁜데서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틀린 것들이 그걸 그냥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고 나쁜 사람도 살리라고 우리를 전도자로 우리를 중직자로 세운 거 아닙니까 우리를 재판관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우리를 경찰 경찰로 세운 게 아닙니다. 틀린 사람도 나쁜 사람도 살리라고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나와 안 맞는 사람도 받아들이세요. 수용하고요.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야 그 사람도 깨닫고 바른 길을 갈거 아닙니까? 문제 있다면 감사합시오 왜냐? 답이 있으니까. 응답받았다면 더감사합시오 왜냐? 그것도 해서 바르게 인도받고 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앞에 악한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역사 속에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가져야 합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 필요 없다는 것, 다른 것.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 복음은 완전한 것이에요. 복음은 충분한 것입니다. 복음은 유일한 것이고, 복음은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같은 말을 쓰는데, 그게 내게는 수고를 맺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그 같은 말이 뭐냐?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골로에서 3장 11제를 보면, 만유의 주가 그리스도시다. 만유의 주란 말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골로에서 2장 3제를 보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그 이름은 완전하신 것이고, 충분하신 것이고, 유일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고, 이 비밀들을 깨달으면 깨달을 수만큼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부분을 통해서 역사는 사단의 역사들이 흑암의 역사들이 묶여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하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끼어졌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사단은 살아있어요 언제까지 여러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사단이 계속 살아서 활동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지 알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무너져요. 그래서 늘 항상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완전한 복음, 절대적인 복음, 유일한 복음, 안전한 복음 속에, 영원한 복음 속에 날마다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그 이름은 유일한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떠남과 죄와 사단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사는 게 처음부터 창세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주고 뱀의 무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복음을 주셨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오셨는데, 마태문 16장 16절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어, 베드로가이사실 알고 사정인 4장 12절에 다른 이름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제로에 난 저주화장에서 해방하시고 사단의 운명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사실 그래서 유일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그리고 그 그리스도 이름은 유일한 복음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이라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를 때에 재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습니다. 지옥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창세의 3장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축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은. 그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 요한복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했죠.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고요. 그게 세상의 빛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모셔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다할지라도 모든 것이 기회가 됩니다. 내게 있는 생명의 역사를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라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인 나를 하나님께서 떠나 보내게 할수 없어요. 생명 관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이름이 그리스도로 말고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문제와 사건과 일들 당할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은 부르면 됩니다. 모든 걸 해결하는 이름, 과거의 문제, 오늘의 문제, 영원한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이름이 다 이루었다 하신 그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어. 유일한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이요, 생명의 이름이요, 다 이루신 해결의 이름이 뭐냐? 우리에게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누리는 만큼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됩니다. 다시 말해서 남아있는 사단의 역사들이 무너져 내리게 되고 모든 삶이 온전한 삶으로 회복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한 여러분 과거는 끝냈다니까요. 그렇다면 과거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는 중요한 해답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해답이 그 안에 있어요 과거 문제 속에 오늘의 문제가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미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다 준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삶을 회복하게 되는데 삶을 회복한다는 말은 삶의 모든 부분을 정복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땅에 정복하느냐 정복당하느냐 문제입니다. 정복하느냐 정복당하느냐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남아있는 부분들 그부분으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요수화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라 말씀하습니다 왜냐?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니까. 혹이나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문제라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정복할 귀중한 응답들이 그 속에 있음을 알고 그것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정복할 수 있도록 이미 그것들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속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한 이름은 절대적인 이름, 유일한 이름은 충분한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남은 것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업이 무엇일까? 나의 그릇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기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도다. 레위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13장에 보면 모든 땅에게 기업으로 다 죽게 되는 부분이 나와요. 8절 위에 보면 은 요단 동쪽 기업의 분배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15절 위에도 보면 은 루벤 자손의 기업 24절 위에도 보면 은갓 자손의 기업 그 다음에 29절 위에도 보면 동쪽 문화세 자손의 기업 1 4장에들어 가서 요단 서쪽 기업의 분배 기업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기업은 뭐냐 상속자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 단순한 상속자를 넘어서는 겁니다. 룩기에 보면은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 속에는 메시아 구원자가 통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여수와 13장에 기업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왜냐? 모세가 모세에게 이미 말씀했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한 시대의 영적인 레위 지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업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 인마누엘과 함께 그인마누엘 누리는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는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기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을 우리가 회복하고 누려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 뭔가를 알고 이 사실을 내가 누리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후대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에 복음할 수 있도록 창세기 3장 15절의 은약의 바톤을 주었습니다. 그 바톤이 사실은 아벨과 노아와 아브람과 함께 은약 붙잡은 사람들에게 이어졌고요. 또 마가달방에 모여서 은약 붙잡고 기도했던 초대교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연결되었고 시대 시대마다 복음 운동했던 사람들이 붙잡은 것이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은약의 바톤을 가지고 누렸고 그 사실을 전달했다. 그리고 이 축복된 언약의 바톤,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세계보금을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후대에게 남길 기업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이었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와 세계보금아, 이 기업을 우리 후대들에게 자손대대로 물려질 수 있도록 이것을 전달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우리 랩런터들은 여러분 이 기업의 역사들을 우리 어른들 통해 불러받고 이 기업의 역사들을 우리 후대에게 또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다면 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계보고이 기업의 역사들을 정말 우리 후대에게 생애를 얻고 전달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역사들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당대에 끝나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 자손에게 또 자손의 자손에게 이어질 기업으로 그리스도 함께 세계 보고 마이 기업의 역사들이 여러분 통해서 자손 대대로 물려지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남아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적 속 서른 일왕 완전히 멸하라 했는데 남아 있는 그것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고 넘어졌다니까요.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그 사실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 보금속으로 정복해야 할 많은 남아 있는 부분들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남아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정복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길을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베드로스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부르신 것입니다. 정말로 이 마누엘과 함께 세계 보고마에 이 기업물을 기중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고 이 축복의 서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이 성공자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나의 남겨진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복음 속에 들어감으로만 발견하고 정말 오직 성령 충만한 속에서 그리스도 세계복음의 은약의 바톤을 붙잡고 그 은약의 바톤을 누리며 전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제 백성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위에 모든 지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 예배들을 모든 현장과 몬덴커에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